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대박이야. 무서울 게 없어. 펄스 수류탄 들면. 그래도 멀리 떨어졌던 진짜. 나 얘네 조금씩 단다. 어허.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오, 자, 잘못 떨어졌는데? 오, 그래도 찍었어. 야, 이 범위가 엄청나다. 저기다가 잘 던지, 조준해서 한번 던져볼까? 어, 저건 안 죽는데? 아니야, 안 맞은 건가? 괜찮아.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지명타! 야, 핵분열 건전지 갖고 있었어. 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어? 뭘 하나 더 해야 되네? 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라고? 아, 저기, 한 번, 아이씨. 뭐, 한 번 하나 더 해야 됐었구나. 아, 지금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보여가지고. 야, 씨. 과학 스킬 50 필요해. 과학, 나 몇인데, 30. 자, 멘토스를 이게 지시가 관련돼서 지능을 올려봤자고, 멘토스 먹어봤자고.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언스 50을 찍고 여기를 와야 되네. 안타깝지만 예, 이거는 포기하자.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안타깝게 이 풀아웃에서는 잡지가 없어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어, 너무 멀리 떨었다. 오, 헤드샷 맞았어.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Warning. Critical injury. Back system. 왜 안 죽어 왜? Back system off. 에너지 없어요. Critical injuries detected. 자, 세 개는 먹고. 이 세 마리 있었어. 게다가 나 헤드샷 맞았어. 오, 뭐야. 아, 깜짝이야. 야. 오! 저게? 다 한 것 같아요. 저건 전 못한다. 나중에 와서 할까? 그냥 지금 완료하지 말고 다음 레벨에 과학을 좀 올려서. 이제 18 스킬 포인트 18 줄 텐데. 18. 다음 레벨에 레벨업 하려면 좀 꽤 이렇게 있어야 되긴 하지만. 다른 거 문제 없고 여기 좀 나중에 와야겠다. 다시 와서 저걸 하죠. 저거 안 하면은 그 안 하고 완료하면은 찜찜하잖아. 여기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내려간 거야? 나 뺑뺑을 돌기만 하는 것 같아. 뭐 내려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인가? 언제도 길을 잘 못 찾지. 누구랑 싸우는 거야, 근데?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아까 술이 여기 탁자에 누워있던 프로텍트로님만. 자, 금속 부품. 어? 이거 그대로 있는데? 새로 생긴 건가? Back system activated. 너 누구랑 싸우는 거야? Back system off. 아, 저기 갇혀있던 그거 있었잖아요. 했잖아, 그게 뭐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있나? 꽝. 야, 금속 부품하고 정말 많이 얻어 봤다.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Please leave the area. 꽝. 어, 다 썼네? 어? 펄스 수류탄 지금 다 쓴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왔던 데고.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두비다.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오! 제대로 맞았어. 백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총알을 안 주고 써야 돼. 세 발이나 써야 돼. 근데 지금 없다. 수류탄 이제 다 썼다. 아, 또 펄스탄 또 이게 쓸데가 있는데 그 또 모아야 되네. 이제 군용 기지인가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들이 이제 프로테트론뿐만 아니라 막 되게 많거든요.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때문에 이제 또 펄스탄이 있어야 되는데 펄스탄을 또 모아놔야겠네. Back system activated. System off. 됐어, 이 정도면. 나가죠. 맞아요. 에너지 무기를 찍으면 로봇 죽이기가 참 쉬워. 에너지 무기가 특히나 플라즈마 라이플이 정말 좋죠. 에너지 무기는 시작하자마자 애정 에너지 무기 할 거면 시작하자마자 리베시트로 달려가야 돼. 자, 일단 이거부터 하고 다음 레벨이 될 때. 아, 리베시트가 아니라 그 뭐지? 리베시트 아니야? 뭐지? 리베시트 맞는데? 리베시트 가서 인조인간 퀘스트 를 하면 얻을 수 있죠. 플라즈마 라이플 유니플. 플라즈마 라이플. 이게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이것만 해도 지금 무게가 엄청 줄을 것 같은데? 그지? 거의 저거야. 딴 게 없어. 펄스
마인 다시 넣어놓고요. 자, 대인지레로 가져가고 솔탄하고. 야, 솔탄 많이 모아놨다. 되게 많이 넣었어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예, 책은 다 읽었죠. 마인 병뚜껑질에 일단 넣어놓고. 갑옷은 일단 괜찮고. 이거를 좀 수리를 다 할까? 의상 수리를 좀 하죠. 이번에 수리 좀 찍었으니까. 클로징 있었나? 자, 작업복. 그리고 금속 부품. 다섯 개 되겠죠. 이거 수리 한번 한번 하고요. 자. 아. 그냥 가지고 다니죠. 무게 얼마 안 나가는데. 근데 뭐 때문에 무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 약품 때문인가? 약품을 되게 많이 얻긴 했어요, 지금. 수류탄으로 해놓고 가자. 아, 에너지 좀 채우고. 이엄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레이디치. 저기서 잠깐만, 나 능력치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힘이나 인지력 둘 중 하나. 인지력 가야죠. 이쪽이면 슈퍼 포마트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어? 안녕, 호무진. That thing would have killed us all without you. Listen, you may as well take this map. That's where we were headed. 야, 내가 뭐 도와준 거 있는데. It's for wasteland adventure. 황무진 지도. 지도 위치 추가. 어디? 황무진 잠깐 템. 아, 언제 볼 아니고. 오어스도 아니고. 볼트 87도 아니고. 뭐 어디를 지도에 찍어 줬다는 거야? 볼트 106도 아니고. 야, 볼트 106하고 볼트 10 이건 되게 붙어 있네. 오아시스 찍어준 건가? 어? 저기 이거 리크릭 터널 여기다. 여기 찍어준 거다. 리크릭 터널. 저기 방사능이 쩔어있는 데일 텐데. I'm not looking for trouble or conversation. I got nothing to say to you. Best move on. 가자, 그레디치로. 개미의 인지력을 찍어야죠.
너. 오! 야, 씨. 제기랄. 야, 야, 왜 안 일어나? 이렇게 이렇게 우와! 책이라 그냥 총으로 죽여야지 안되겠다. 밥 시스템 액티베이트. 주발만. That system off. 뭐야? 어? 야, 야. 안. 아, 넷. 튕겼네. 튕튕튕겨. 괜찮아요. 저장해놨으니까. 어? 음향이 왜 이래?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난다. 어, 효과음이 안 나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러냐? 안티. 자. 어, 됐다. 아, 나오네, 나온다, 나온다. 뭔 일이야? 자, 여기 좀 멀리서. 좀 보이죠? Back system activated. 95%야. Back system. 한방 은신 타격으로 매그넘 블랙호크 한 방에 안 됐어. 제기를. 이씨, 한 방에 죽절 안 돼. 요즘 유튜브 그 댓글 자주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댓글 다는 거 그 보는 재미로 참. 참 이게 화질 때문에 그분도 한마디 하시던데 참 화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 크레딧이 이 위에 뭐 있나? 계단 있는데? 올라가 볼까? 여기 어떤 꼬마애가 달려와서 구해달라고 한 곳이에요. 괴물들이 습격했다고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달라며 울며불며 매달렸죠. 그런 걸 내가 그
내가 해줄게 하면서 뭐야 저거. Back system activated. 개미는 머리가 Back system off. 한방 당연하죠. 이 내가 들고 있는 총이 뭔 총인데 이 블랙호크인데 이게 얘들 쟤는 왜 땅에 처박혀 있어? Back system off. 잠깐만. 야. 다시 처박혀 있던 거 다시. Back system off. 야, 병정개미라 한 방에 안 죽는구나. 야, 그리고 총이 반동을 딱 표현하네. 원래 이랬었나? 원래 그 총을 쓰면 이제 반동이 이렇게 표시가 났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야 꼬마! 여기서 뭐해? 여기서 숨어 있었던 거구나. 쟤 또 오네. 자, 총 파워를 보자. 이거는 정말 안 죽어요. Back system activated. 아니 머리. 야, 되게 머리. Back system off. 하루 종일 써도 안 죽어, 쟤. 쟤 또 도망갔다가.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술탄. Off. 화형개미니까 술탄 맞으면 뻥 터지겠지? 뻥! 안 터져. 더 맞아. 어디가? 야. 저 꼬마 죽는다. 술탄 맞으면 안돼 에너지 하는 거 봐. Back system activated. 죽어 임마. Back system off. 왜 불 타고 있어? 화염정 25 지능 마이너스 민첩성 3 민첩성을 3이나 올려주네? Back system activated. 꼬마 개미. 야, 일꾼 개미.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찍혀? Target selected. Target selected. 아니, 세 마리 했어.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찍혀 이거? Back system off. 꼬마가 다시 돌아온다. 이제 열어줄게. 내가 닫아줄게 다시. 거기서 웅크리고 앉아 있어.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46%인데. Back system off. 오호. 야, 역시 매그넘이야. 사사 매그넘 탄이 괜히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야. 깔끔하냐? Anyone out there? Hello? Bentley 볼트 무슨서? Wilkes House? 밀키스가 쟤잖아요. 저 꼬마 쟤네 집인가 본데? 저장 한번 하고요. Light on. 얘네 집인가 본데요? 개미들이 죽어있어요. 얘가 아버지인가 보다. 야, 개미 3대1로 싸우고 죽었어. 야, 굉장한데? 매그넘 탄이야? 오! 차이스 어설트 라이플에 오! 탄약이에? 어쩌면 이 탄 하긴 뭐 이 시대 때는
총이 없으면 약자겠죠. 되게 판잣집 열쇠. 혼자서 화염김이랑 싸우다가 죽었구나. 자, 화장실을 들어온 이유는 저 약품 그 저것 때문이지 뭐. 어, 이거 탄핵성에, 어, 탄핵성에 먹었구나 이미. 미안하지만 내가 다 털어 가겠어. 좋은데 쓸게. 32구경 건축 탄핵. 오, 19발. 오, 32구경 19발. 땡큐 필 감사. 농카드. 집에 보면 숨겨진 뭐 이렇게 금고 같은 게 이렇게 있는 데가 있는데 구석구석 잘 살펴야 돼. 그런 거 찾으려면. 이거 없네. 여기 다 있고. 뭐 일단 죽었어요. 독파사님 리아요. Anyone out there? Hello? 저장하고요. Come on, tell me. 내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버지가. Oh no. What happened?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단다. He's dead? I guess I already knew. Besides, I'm too tired to cry anymore.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내가 처리해 줄게. You gotta stop it, so this can't happen to anyone else's family ever again. I wish I had met you a long time ago. And then maybe my dad would still be alive. Thanks for doing all this. I'm feeling better now that you're here. 무슨 일이 있었어?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No one bothered us there. I guess because we were so close to DC. There were 7 of us living there in tall, old brick houses. I think I'm the last one left. 7명이 살고 있었대요. 얘네 집인가 봐요. Nah. People don't like to stay long in Great Itch. The DC ruins aren't a great place to make a home, you know. In fact, Papa was talking about moving on soon. We've been here for maybe a year. 1년 정도 살았대요. Besides me and my papa, there was Resco Boxer who stayed with us and Will Brandis and his mama and papa too. 그리고 그냥 그 새 가구가 살았네. 새 가구. 얘네 아버지랑 얘 두 명. 그리고 얘 친구 뭐 윌티스 뭐 걔네 아버지 엄마 걔 그 다섯 명에 그 박사 한 명. 일곱 명 살았어. 아, 얘네 엄마도 엄마도 죽었나 보구나. 레스코 박사라는 사람은 누구지? He was a strange man. He paid Papa some caps to help him build a shack and carry a bunch of junk into it. Papa called him an egghead, but his head was shaped regular, so I didn't get it. 레스코 박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지? Nah, he was a nice man, but he never wanted to play with me very much, and we barely talked. All I know is he was all gone when the ants started showing up. I think 개미가 나타났을 때 그 박사가 없어졌대요. 브레디스 가족은 누구야? Well, there is Will. He was sort of my friend. And then there was his dad and his mom. 예, 윌 부모님은 어때? Well, his mom was nice too. She was kind of quiet. 걔네들 집도 한번 가보자. 내 예상으로는 다 죽었을 것 같은데? I think she was sad that my mom was gone. Will's dad was, well, I don't want to be mean, but he was kind of scary. 무서운 사람이었다. He was like always watching me and my dad real careful, like he didn't trust us or something. He always kept staring at us from the windows of his 창문에서? House and typing stuff into his TV box. TV box. Will said his dad was like an old soldier or something, 컴퓨터겠죠? But he didn't like doing that stuff, so he quit. Yeah, Will was super nice to me. He was like a year older than me, I think. He even shared his comic books with me. We explored pretty much every bit of Great Itch we could find. I think that's why the ants don't bother me.
I have good hiding spots. Okay. Recently purchased. Okay. 어 열쇠 아 열쇠 판자집 열쇠가 여기구나. 여기가 그 박사 집인가 본데요. 레스코 박사의 단말기. 하지만 나는 예 안 되죠. 보지 못해요. 아 사이언스를 그래도 50까지는 그래도 올려놓을 걸. 어 비밀 오 닥터 비밀번호가 있네. 어 비밀번호 얻으니까 저기 없어졌네요. 뭔 일인지 뭔 일하고 있었는지 좀 볼까. 경고, 허가 없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기술 로봇 작동. 포드 비어있음. 로봇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소리죠? 제어구역에서 벗어났대요. 로봇이 로봇 갖고 뭐한거지? 어디가 잘못된걸까? 어 내가 A-17은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본래 공식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마 적절한 실험기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압박이나 유전자 정보를 잘못 배합한게 아니라면 내가 지쳤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거나 A-27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빨리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설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기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 뭔가 실험하고 있었네요. 마르골드 역 내부에서 내 실험을 위한 완벽한 표본을 찾았다. 나는 실험을 준비하며 지하에서 일을 시작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로봇에 대한 마지막 프로그램이 전부이고 섬세한 작업을 실행할 준비가 곧 마무리될 것이다. 곧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공책이 이 로봇이 이해할 수 없는 오작동에 적응 가능한 해결 책임을 증명할 것이다. 위험. 나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깨달았다. 나는 신을 희롱하는 것에 대한 요란한 선정과 꾸며진 말만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해가 없었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오직 유전자 재배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피 실험체다. 내 연구는 공식을 미세히 조정하면서 계속될 것이다. 뭔가 얘가 돌이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개미가 많아진 거 보면 개미를 이제 거대 개미잖아요? 바퀴벌레도 그렇고 그거를 원래 크기 자그마한 크기로 되돌리려는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골드 역에 뭐 표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있는데? 브레디스 아 얘가 여기인가 보다. 그 친구 집. 라이트 온. 음료, 위스키, 맥주 버리고요. 뭐 잡지책이 없을까 뒤져보고 있는데. 그런 건 없고요. 라디오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자, 구급 상자. 여기도 통조림 필요 없고. 먹을 거는 다 필요 없어요. 라디오 끄고. 초강력 접착제. 어? 수류탄? 수류탄도 있네? 구석에다 숨겨놨는데? 브레디스 단말기. 이건 쉬우니까 아 이거 또 해킹해야 되는데. 커스텀. Incorrect entry. Please try again. 피스톨. T자 하나 맞는 건데? 아 TS가 맞는구나. 이것도 아니야. 하나만 맞는 거. 이제 이거죠? Incorrect entry. 이거 두 개 맞아요? Please try again. T하고 뭐가 하나가 더 맞는 거겠죠?
ED 이거 아니야? TED 이것도 아니야? 아니 아니다. T가 꼭 아닐 수도 있잖아. ED 아닌지 아닌지 똑같은 건 T니까 T가 무조건 맞는 거죠. 그리고 TEL 아 이것도 아니야. TER U 이것도 아니야. U가 있죠. T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잠깐만 T 이거 같은데? Incorrect entry. Please try again. T 이까진 맞는데 아 오오오오 다시 됐어 예 해킹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놨어요. 두 개 없어졌어. 잠깐만 이게 그러면은 뭐지? 커스텀 루트드 TE가 맞는 것 같은데 TE L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니야. 다 보면 이거 아니고요. 인설트 이것도 아니고 TE 이것도 해봤자 아니죠. 피스톨 PIT S 이건가? Incorrect entry. Please try again. 제기라 제가 저장 왔다. 저장 여기다 했네. 다행이네. 아이씨 다시 도전. 아쉬움인데 Incorrect entry. 로켓 Please try again. 3개 맞았어요. 3개 맞는 걸 찾아. 이것도 아니야. ED R 이것도 아니야. T KS 이것도 아니야. KED R MA 이것도 아닌데. 아 이건가? 색인가? 마크드. Incorrect entry. Please try again. 아니 위에 건 3개 맞고 KED가 아닌데. 로켓. 아 몰라. Incorrect entry. 모르겠다. Incorrect entry. Please try. 됐어. 그냥 대충 찍으면 돼. 대충 찍으면 돼. 됐어요. 자. 이건 최근 거고 밑에부터네요. 나는 마침내 우리 식구들을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우리는 오직 들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이 마을 정화를 도망쳐 다니고 있었다. 반대쪽 해변에 도착한 지금은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리베시티 쪽에서 왔다는 건데? 그죠? 리베시티 쪽에서 왔다는 거죠? 우리 맞은편 가족은 제법 점잖은 듯하다. 그들의 아이 브라이언은 우리 아들과 놀기를 좋아하는데 참 잘된 일이다. 우리가 한정소에 그리 오래 머무는 적이 없기 때문에 윌은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다. 우리는 마침내 이곳 그레이디치에서 뿌리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파란 옹기에 고문을 찾으려고 근처 건물을 뒤지다가 작동되는 라디오를 발견했다. 그걸 켜자마자 리차드슨이 연설을 할 때마다 들려주던 귀에 익은 애국가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든 대통령이 대체 누구지? 언제 이런 날이 있었지? 이런 일이? 그자들이 이쪽 해변에도 있단 말인가? 무엇보다 그자들이 날 찾아온 것인가? 이 여행이 하나의 큰 실수가 아니었길 바란다.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모양이네? 레스크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가 위스크 가족과 함께 길 건너 집으로 이사갔다. 그가 책장차 근처 오래된 땅에 무슨 건물을 짓는 걸 윌크스 가족이 돕고 있다. 레스코가 나도 도우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거절했다. 그가 누굴 위해 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날 찾는 것 같진 않다. 가지고 있는 식량과 물품이 줄어들고 있다. 나가서 먹을 음식과 좀 나은 마실만한 물을 찾아다녀야 한다.
저 망할 개미들만 없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맹세컨대 여기 어디 근처에 둥지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개미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네요. 이 개미들 때문에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메가톤까지 가서 내가 가족을 보호할 더 좋은 총을 사야 할 정도다. 총을 사느라 돈은 좀 들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개미 고기를 모두 팔아야 했지만 그 값은 했다. 내가 만약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프랭크와 실라에게 총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만약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걸 읽고 있고 내가 이미 죽었다면 총은 부엌의 낡은 냉장고 뒤에 있으니 찾아보렴나. 자, 총 위치는 일단 냉장고 뒤에. 어떻게든 개미들로부터 실라 위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궁리 좀 해봐야겠다. 레츠코가 마을에 오고 나서부터 개미들이 난폭해진 게 확실하다. 황무지 개미들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적어도 도망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놈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끝까지로 쫓아갈 것이다. 날 미쳤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저놈들 중 한 마리가 불을 내뿜기 시작하는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돼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묻어뒀던 내 낡은 권총을 다시 꺼내 항상 몸에 지니고 있기로 했다. 그놈들이 가까이 접근하면 그 흉측한 머리에 달린 더듬이를 바로 날려버릴 것이다. 더듬이? 그렇게 힘들게 나바로를 떠나 전 지역을 떠들며 여행한 것이 이 더러운 곳에 처박히기 위한 것이... 나바로? 나바로는 또 어디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난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젠 레스코랑 위스크도 단절되어 버렸으니 우리만으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다. 단절됐다가 아, 개미들이 이제 마을을 덮쳐서 이제 길가를 아예 덮쳤나 보네. 망할 개미들이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계속 용쓰고 있다. 이렇게 타이핑하는 순간에도 그놈들이 들어오려고 벽을 긁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예요. 신발장. 어? 이쯤인가? 오우, 미사일 런처. 미사일 런처 구해놨어. 와, 대박. 화끈한데? 수류탄 있고, 미사일 폭발 무기를 주로 폭발 스킬 찍으셨구나, 이분은. 냉장고 뒤에 있다고 했는데? 어, 냉장고 뒤에 권총이 있네요.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잠시만요.